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때 같이 했던 저기를 선생님이 여기서 고개 한번 더 떨어뜨려 봐. 액션. 무전기 좀 갖다 줘. 무전기. 보니까 볼륨이 너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네네네. 안녕하세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신곡. 네, 지금은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라는 신곡이죠. 새 앨범의 뮤직비디오 이제 촬영 현장인데요. 좀 아날로그 옛날 감성을 드리려고 옛날에 우리가 보던 비디오 테이프도 설정해놓고 좀 옛날 느낌의 가옥의 느낌 이런 장소를 또 섭외해서 그리고 여기 함께 출연해주시는 배우분들도 배우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그때라는 드라마에서 연출하셨던 분 감독님이 되실 때 이동을 하셨고요. 뮤직비디오 감독님으로 또 전환을 하셨네요. 아, 날 사랑하게 만들 거는 제가 아주 우중충한 노래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앨범에 밝은 노래 하나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다양한 시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코드, 간단한 코드들로 그냥 썼어요. 이렇게 좀 요즘 뭐 댄스에 비해서 빠른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앨범에 한 곡 정도는 이런 곡이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해봤습니다. 지금 요즘 그냥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거 뭐 하는데 요즘 세대들이 뭐 아날로그 패션 뭐 옛날 감성 뭐 아날로그가 아니죠 뭐라고 하지? 빈티지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그 향기를 뮤직비디오에 좀 녹여내고 싶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요즘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재밌자고 보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야, 이거 TV도 있죠. 옛날 우리 집에 있던 TV인데 이거 할머니 방에. 이걸로 홈플컴퓨터 아닌데 저거. 아니 LG가 그거 아니야? 럭키 금성인가가 아, LG 아니야? 나 이거 나오면 녹음해가지고. 아 당연하죠. EBS 학교에서. 야,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아니 그냥 기타는 또 기타. 혹시 다리를 꼬는 게 하나 맹글이 잘 나오나 아니면 그냥 다리를 피는 게 낫나요? 아 이거 운동회 때 가면 엄마 아빠들 다 이거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거다 손이 거 내가 꽃보남자 촬영할 때만 해도 매니저분들이 감독님 모니터 이걸로 찍어서 모니터 이걸로 해야 했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근데 또 기억나죠? 운동장에 떨어지면 스크린 다 나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라보는 네 좋습니다 액션 컷! 컷! 오케이 할게요! 네! 네!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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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뭐 감동적인 소품이란 뭐 감독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고 옛날에 어렸을 때 90년대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캠코더라든가 뭐 옛날 닌텐도 요즘에 DS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닌텐도 팩 이제 D드라이버 같은 팩을 꼈는데 그런 것도 참 재밌었고요. 예전을 이제 회상할 수 있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뮤직비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노래방에 가서도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와, 포토한 남자 때부터. 아, 그래요? 자, 좋은 일 잘해줘요. 다 그것 때릴 게 사실 별건 아니고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어? 그냥 편하게 선물.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